안녕하세요. 다산의 전병칠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기 릴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기 릴선 많이 보셨죠? 여기 이제 이첫 번째 있는 그림, 자, 이런 형태도 있고요. 두 번째 있는 그림, 그냥 이렇게 멀티탭처럼 되어 있어서 길게 되어 있는 선도 있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감겨 있는 모습이 엄청나게 길게 보이네요. 자, 이런 릴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릴선을 선택할 때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 왼쪽 거는 조금 짧아 보이고, 이 오른쪽 거는 아주 길어 보이는데, 여러분, 긴 것이 무조건 좋을까요? 오늘은 이 릴선이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현재 시골에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시골에서 조금 써야 되니 이 전기 릴선을 하나 좀 사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께 그래서 아버지 뭐 전기 릴선은 뭐 5m짜리도 있고 10m짜리도 있고 20m짜리도 있고 30m짜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는 게 좋을까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께서 야 길면 길수록 좋은 거 아니냐? 뭐 가격은 조금 비싸겠지만 길게 되면 뭐 여기저기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좀긴 것을 사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버지 아닙니다. 길수록 좋은 게 아니라 딱 사이즈에 맞는 것일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왜 그러냐? 뭐 길수록 좋은 게 아니냐? 우리가 뭐 밧줄 같은 거, 뭐물 호스 같은 걸 사더라도 긴걸 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쓸수 있고 또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짧은 구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외로 멀리서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더 유용하게 쓰이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멀티탭에는, 여기 릴선에는 그런 내용은 안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릴선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명판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명판에는 릴선에 대한 스펙이 있게 되고요. 이 릴선이 얼마만큼의 허용 전류,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전력을 전송시킬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제품명이나 모델명뿐만 아니라 여기 전격 전류라고 하는 게 있죠. 전격 전류라고 하는 거는 뭐죠?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말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15A가 전격 전류예요. 즉 여기다가 220V를 곱하게 된다면 이 전격은 3300W. 즉 그러니까 3.3kW의 일을 할수 있을 만큼 용량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A인데 여기 주의사항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사용 시 전선을 모두 풀고 사용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핵심 사항이 되는데요. 여러분, 전기 릴선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모두 다 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주변에 뭐가 만들어지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전선에 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또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체인 경우에 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항은, 전기 저항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열이 더 발생을 하게 되죠. 또 그렇게 되면은 저항이 더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열이 더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릴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을 모두 다 풀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열 방산이 쉽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릴선이 있을 때에는 이 릴선에서 계속 감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릴선에 코드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밖에다가 이렇게 최대한 풀어서 널리 풀어서 자, 이렇게 꼬여 있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전선이 계속 감겨 있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 감겨 있으면은 이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열에 의해서 혹은 전자기장에 의해서 여기 있는 선들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관련된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은 경화된 전선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미 전선이 딱딱하게 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에는 피복이 조금 녹은 것도 볼수 있네요. 이것도 멀티탭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게 이 안에 꽤 많은 부분이 이미 다 멜다운, 다 녹은 상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에서도 이미 전선의 피복이 꽤 많이 녹아 있고, 보기에는 형태가 완전히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도 가끔 캠핑장 같은 곳을 가보게 되면은 요즘에는 캠핑장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할수 있고 또 이제 약간 날씨가 쌀쌀한 경우에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는데 전기장판 사용하는 경우를 잠깐 보게 되면 다른 집들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플러그를 놓고 그 다음에 전기 릴선을 쭉 따와서 쭉 감은 다음에 그냥 장판을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전선이 경화돼서 쉽게 경화가 되어서 아주 위험한 사고로 이제 확장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릴선을 사용할 때는 플러그를 꼽고 릴선에서 전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전기장판 같은 것을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더라도 가끔 이제 전기 용접을 하거나 혹은 그라인더나 아니면은 히터 같은 거 특히 이제 히팅건 같은 거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 사용할 때 전선을 이렇게 감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감아서 사용하게 되면 일단 전선이 경화가 됩니다. 지금 딱 보기에도 상태가 아주 안 좋지만 이렇게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그 직전의 단계, 즉 전선이 약간 딱딱하거나 혹은 피복과 그 안에 있는 전선이 약간 좀 분리되는 느낌? 좀 이런 느낌이 든다면은 사실은 그 전선은 이미 수명을 다 했다고 보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더 쓰시게 된다면 이제는 더큰 문제가 나중에 발생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판이나 아니면은 이런 제조 업체에서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에서 광고를 띄운 거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도 볼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감았을 때는 4A, 즉 1100W만큼 쓸수 있고 완전히 풀었을 때는 9.2A, 즉 2300W 정도 쓸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완전히 감게 되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한50% 정도밖에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원래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보다 한 반밖에 흘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할 때는 완전히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 릴선을 사용할 때는 뭐 사실 용량이 아주 작은 경우, 즉 램프 같은 것을 사용하거나 뭐 그럴 때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조금 더 용량이 큰 제품, 히터라든지 아니면 혹시 큰 전동기를 돌리는 경우라든지 뭐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꼭 릴선을 모두 다 풀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를 하더라도 모두 다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번, 5m짜리가 좋을까요? 2번, 10m짜리가 좋을까요? 3번, 20m짜리가 좋을까요? 4번, 30m짜리가 좋을까요? 무조건 길다고,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전격에 딱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주로 내가 사용하는 것이 10m짜리라면 2번이 가장 맞게 되겠죠. 주로 길게 사용한다면 30m가 맞겠죠. 하지만 30m를 만약에 짧은 구간에 이용하실 때에는 모두 다 풀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로 다 갖추고 계시면 좋지만 가급적이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구간 길이에 적당하게 맞는 것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다시 저희 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께 드렸죠. 아버지, 긴거 좋습니다. 뭐 비싸서 제가 안 사가는 게 아니에요. 긴거 좋은데 대신 사용하실 때는 다 풀어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그러면은 적당한 걸로 너가 내가 이런 작업을 저기서 할 거니까 적당한 걸로 사와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15m짜리를 사가고 물론 15m보다 더 짧은 구간일 때는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모두 다 풀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전기 릴선에 대해서 이러한 주의사항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런데 무엇보다도 만약에 주변에서 왜 그래야 하는데, 왜, 그러면 왜 풀어서 써야 되는데?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전기를 우리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열이 발생한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전자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도체는 열이 많게 되면은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기 기초를 배우면서 나왔던 모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더 잘한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더 접근을 할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보시고 혹시 주변에 큰 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선이 너무 심하게 말려 있지는 않은지 좀잘 보시겠습니다.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전선 정리를 한다고 해서 큰 전류가 흐르는 전선인데 총총총총총 감아가지고 이렇게 막 감아서 케이블 타이로 막 이렇게 꽁꽁 묶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보기는 좋아 보여도 전기적으로는 위태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흐트러놔야지 더 안전한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이 전동기로 가는 전선인데 지나치게 많이 감겨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안전한 전기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